드디어 다 배웠다. 나무 쓰는 게 낫다고요? 와, 맹호나무 왜 이렇게 세냐? 네, 레버 완전 기술들 레벨업 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신기 다 배웠죠? 자, 신기 필살기. 자, 열화 폭염권 이거 써주고 신기 나 하나 빼고 다 배웠어요. 좋아, 이제 네 마리밖에 안 남았어. 어라? 띠용. 설마 농담이겠지? 아니 정말 한도 끝도 없잖아. 뭐야, 도대체 우리들더러 어떻게 하란 말이야? 뭐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이곳은 산자가 올 곳이 아니다. 즉 죽으라는 소리다! 뭐시여? 뭔 소리여? 나한테 시방 상대해달라는 거요? 맹호 룬룬권인가 그 기술은 지나친 건가요? 모르겠네요. 룬룬권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자, 폭전축 써주고 열화 폭염권 그리고 정렬의 붉은 마검 한번 써줍시다. 와우, 땅 아픈데? 이거 잡겠는데요? 잡았어. 그랬어. 휴, 겨우 우리가 이긴 것 같네요. 제법이로군. 내 놈들이 노리는 게 그 상자냐? 이곳은 죽은 자만의 수련장. 용모가 끝났으면 즉시 사라져라. 대체 뭐였지? 방금 그 괴물은? 자, 쾌진격 기설을 발견했대요. 쾌진격? 스마슈가 쾌진격이라는 필살기를 습득했대요. 그렇군. 자, 이제 가볼까? 여기로 돌아가면 되나? 올라탄다. 설마 이 세계에 지옥이었나? 그럼 정말이라니. 세상 여자들은 위해서라도 당신 같은 애는, 이는 지옥에 남아있어야 했어. 린샹 말이 맞아. 그 이번 작품에서 내 역할은 정말 불쌍한 역인 것 같군. 스마슈가 전작에서는 주인공이었죠? 백국원 쪽 들려서 똘마니들한테 말 걸어보라고요? 알겠습니다. 도주해줍시다. 쾌진격을 써줄까? 도주해. 일단 도망가가지고 스토리부터 좀 진행을 합시다. 스토리부터 진행을 할게요. 여기 아닌데? 일단 도망가. 여기다.
현무인데 여기? 현무야. 현무 말고 성룡. 여기가 백구인가? 백구의 시련 들어봅시다. 여기다 여기. 어? 너희들은! 흥! 이런 곳에 숨어있었네? 시끄럽다. 숨어있던 게 아니라 작전을 생각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래, 좋은 작전이 떠올랐나? 지금 구상 중이다. 내 놈들 비겁한 생각만 하지 말고 스스로의 실력으로 인정서를 받을 생각을 해야지. 왜 자신들이 없나? 그럴만한 실력이 있었다면 내 놈들을 습격하진 않았겠지. 우린 무려 17년 동안이나 이 시련에 도전했지만 실패했다. 얘기 듣고 보니까 그것도 그럴듯한데 역시 이길 수 없단 말인가.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 기다려, 아까의 승부도 정말 좋은 승부였잖아. 지금 우리들의 실력이라면 충분히 인정서를 받을 수 있어. 글쎄, 하지만 생각이야 자유니까 그냥 내버려둬. 오, 리플래시 워터를 받았대요. 풍령석을 받았대요. 오케이, 풍령석. 풍령석을 왔다가 이제 열어주는 건가? 그니까 어디였었지? 현무 있는 데였나? 현무? 여기다. 강철로 된 철사라. 그거 그렇지. 이 돌을 사용해서 잘라보죠. 흑장소를 받았대요. 흑장소 입수. 흑장소 예약 끼는 거겠지? 됐어. 다 얻은 것 같아요. 가자. 이제 밖으로 나가면 되는 거죠? 처음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죠? 뭐야, 왜 기본 옷으로 바뀌었어? 상점에서 안 산 거 있으면 사세요, 무기. 상점에서 다 샀을걸요? 템 다 샀을걸요? 다 산 거 아닌가? 잠깐만. 수혈하고 노주 가지고 있지. 그리고 콤바이터, 고양이 바이터, 빅마조 가지고 있고, 닌자도 청륜도 불타는 마검 다 가지고 있고. 오케이, 다 얻은 거 아닌가 이거? 한번 봅시다. 이라시아 이마세. 노주, 검폭과 도복, 곰바이토, 프리티드레스, 청룡도, 가죽갑옷 다 있어. 진지한 물품? 고급 한방약 이거 사야 돼요? 횃불 세트 사가면 먼 훗날 도움이 됩니다. 이건 필요 없어요? 아, 그럼 사지 맙시다. 네. 허, 인정서를 손에 넣었나? 그렇다면 여기서 나갈 수 있네. 나가자. 네, 이미 샀어요. 횃불 세트는 이미 샀습니다. 아, 그래요? 기공 배우기 전까지 쓸만하면 사줄게요. 네. 어차피 돈 많이 필요 없잖아요. 신기한 물품. 한방약 사. 됐어. 사주고. 자, 기록하고 나갑시다. 어, 열렸다. 응, 오랜만에 맛보는 바깥 공기. 자, 빨리 나가요. 밖으로 나갑시다 이제. 여기 가야 되나? 백호?
이봐요 사기꾼 영감, 쟤도 우리를 그런 구멍 속으로 빠뜨렸겠다. 절대 용서 못해요. 각오해요. 어허 무슨 소리를 하는기야. 그래 동굴 안에서 자네에게 해가 되는 일이라도 있었나? 모든 게 수련의 일환. 자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을걸. 그거야 그렇지만 이봐요 아타와 아저씨, 저 영감은 누구죠? 말싸움이 1인자이신 우리의 린샹이 저 영감에게 찍소리도 못하고 당하고만 있잖아요. 시끄러워요. 설마 이렇게 빨리 나올 줄은 정말 몰랐구만. 그럼 마지막 수련 시작해볼까? 아타오군 준비가 되었거든 이야기하게나. 뭐 얘하고 한판 붙어야 돼? 아 잠깐만, 아직 붙지 말지. 폭전추 한번 써볼게요. 뭐야 허접이네. 이제 그냥 발라버리네요. 오호 정말 잘 싸웠네. 더 이상 가르칠 게 없구만. 수련 모두 끝났네. 자신을 갖고 무투대에 나가도 좋네. 우와 새로운 힘이 용솟음치는 느낌이다. 오 맹호 스페셜을 배웠대요. 좋아 좋아. 이건 내가 주는 상일세. 부디 조심하도록 하게나. 보급 한방약을 받았다. 뭐야 또 주네? 한방약? 지면은 못 배우나? 지면은 저도 배우긴 할걸요. 아마도 저도 배우지 않을까요? 한방약 그냥 포션이에요? 어디로 가야 하오? 이제 무투대로 가면 되는 건가? 무투대에 가기 전에 세이브? 일단 여기가 무투대인 것 같은데. 이 게임은 게임 오버 없나봐요. 위에 방에 템 없나? 방에 템 없지 않나요? 여기 지금 마을에 있는 이상자 하나 먹었고, 그리고 네 뭐 별거 얻은 거 없는 것 같은데. 자 기록. 오케이 알겠습니다. 신기 만들어주면 좋다고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그런 신기 만들어줄게요. 자 맹호 스페셜, 맹호 스페셜 요거 써주고, 그리고 이 친구 열아 폭염권 요거를 써주고, 쾌진격 아이고 아이고 대타격을 써버렸네. 이제 동굴에 나가는 족발들이 걔네들이 덤빈다고요? 허접들이. 그냥 족발이 덤비는 줄 알았어. 족발 해변마을 보고 무투대로 가는. 일단 애들 기술을 마스터해줍시다. 여기 애들 너무 약하다고요? 근데 여기가 더 빨리 올릴 수 있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니까. 저 석상에 갔다 대기만 하면 회복이 돼가지고, 그 휴식할 때는 그 뭐냐, 휴식 시간이 조금 있잖아요. 그 시간에 딜레이가 있는데, 여기서 하면은 금방 할 수 있죠? 마을 여관에서 하면은 휴식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조금 귀찮아지니까 여기서 그냥 빠르게 레벨업을 할게요. 아 그래요? 효율적인 기술이 없어요? 경험치 낮은 거야 뭐. 네 저의 컨트롤로 깐트롤로 극복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주면 금방 레벨 뭐냐 피가 다 차죠? 오케이 레벨. 좋아 좋아 레벨업 했어. 오 연속으로? 일단 한 명씩 네 올라가고 있죠. 백인일섬이 진짜 좋지 않나요? 백인일섬 진짜 좋던데. 최진격은 소리가 좋다고요? 그렇구만. 레벨업 할 때가 됐는데. 네, 백인섭 씨가 좋다고요. 백인섭! 뭐야, 이거 못 쓰네? 소리도 좋아져요? 레벨업을 하면은? 때리는 소리도 타격감이 더 좋아집니까? 아니요 윈도우 98에서 하고 있어요. 윈도우 98 윈도우 98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선컴으로 하고 있어. 조선컴. 옛날 컴퓨터. 윈도우 98로 하고 있습니다. 윈도우 98. 익명 칼수님이 한 개를 후원하셨습니다. 왕우님 오늘 켜놨는가요? 하악하나과 놓고 나훈. 오늘 켜냥이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볼 때는 네 이틀 나눠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와 다리 오리기 하니까 보노보노 생각난다. 평가 만땅 노리는 거면 이틀 나눠야 되는 게 맞다고요? 저는 만약에 이거를 할 거면은 무조건 근데 평가 만땅이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 최대한 진행해볼게요. 네, 버터스터치님 안녕하세요. 기술 레벨업이 생각보다 빨리 안 되네. 그때 됐는데 이제. 아치아 씨팍이요? 아치아 씨팍. 기술 레벨업 되는 게 랜덤이어가지고 네 오래 걸릴 때도 있고 빨리 끝낼 때도 있고.
이제 슬슬 스토리 보면서 마주치는 애들만 가지고 싸워도 된다고요? 마더다! 오케이! 좋았어, 마스터했어. 자, 마스터했어. 이제 갑시다. 이제 슬슬 진행합시다. 마스터했어, 하나. 세이브해주고. 어, 아니야. 아직이네? 뭐, 아직도 다른 기밖에 안 됐어? 뭐야, 아직 다른 기밖에 안 됐네? 아, 좀 더 해야겠네. 오케이, 레벨업. 좋아, 좋아. 자, 이제 아타오를 키울 필요는 없죠? 아타오는 키울 필요 없고. 아타오 키울 필요 없고, 이제 스마슈를 갖다가, 네. 자, 신기 됐고, 신기, 동방신기. 자. 자, 다 됐고, 일단 얘는 방어. 그리고, 다린기. 신기. 태진경. 이렇게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기사마 내일 삼성 서비스 센터 가는데 컴퓨터가 예토전생 될 수 있게 빌어달라고요? 도대체 뭐 하셨길래, 네. 컴퓨터가 고장이 났습니까? 네, 슬기슬 많이 써야 되죠. 밥 먹고 맨날 컴퓨터만 하는데도 컴퓨터가 멸종한데 왜 또 컴퓨터가 고장내가지고. 아, 아타오 술 마시기 하자고요? 오케이, 오케이. 두 달씩 켜놓고 강제 종료하고 하니까 컴이 안 돌아가네요. 지용. 아, 나디르님 안녕하세요. 파타파타. 부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한데 그 진단을 위해서 어떤 게 문제인지 대충 얘기를 해주세요. 안 켜진다는 게 부팅이 안 된다는 거 아니면 켜졌는데 부팅이 됐는데 이제 내 화면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뭐예요? 부팅이 30분 걸려서 켜진다는 얘기예요? 부팅이 30분 걸리는데 켜지긴 켜져요? 그러니까 실행이 돼요? 켜지겠네요. 켜진다는 게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인터넷도 되고 다 되는데 이제 그 부팅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부팅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아, 컴 속도가 느려졌구나. 바이러스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은, 그렇다면은 바이러스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네, 가장 큰 것 같은데. 뭔가를 다운받다가, 네. 랜섬웨어의 가능성이 꽤 있죠. 말로 돌아가려 하는데 자네들은 어떻게 할 텐가? 나도 함께 가죠 뭐. 어차피 한가하니까. 린샹은 어떻게 할 거야? 같이 가지 않을 테야? 에? 그러죠. 그렇게 하죠. 디용. 날짜 여유가 있긴 하지만 서둘러 출발해도 나쁠 건 없지. 뭐야? 린샹 드디어 찾았다. 그동안 어디 숨어 있었지? 숨어 있었다니, 실례의 말에 잠시 용건이 있었을 뿐이라고. 거기 있는 자는 언젠가 봤던 호랑이 검법가. 마침 잘 됐다. 이봐, 린샹. 이 기회에 놈도 해쳐버리자. 물론 협력하겠지. 어째서 내가 당신에게 협력해야 하는 거지? 그리고 전에도 말했었지. 내게 명령하지 말라고. 이런 반항적인 개짐이로군. 상관없다. 모두 죽여버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싸우려거든. 나도 끼워줘.
아 그래요? 마장 용어예요? 알겠습니다. 아무 살 빠진 것 같은 거 기분 탓이냐고요? 네, 기분 탓이에요. 이 친구 좀 센데? 제기라 어디 두고 보자! 아는 놈들이야? 글쎄요, 보시다시피 지겹도록 끈질긴 놈들이에요. 도대체 놈들과는 어떤 관계인가? 죄송해요. 말하고 싶지 않으면 말 안 해도 상관없어. 죄송해, 고마워요, 아타오. 그런데 SSD는 내 조각 모음하면은 고장난다, 뭐냐, 그, 제 기능을 못한다는데 사실인가요, 여러분들? SSD 있잖아요. 하드디스크 중에 SSD. 그게 내 조각 모음을 너무 조각 모음을 몇 번 해버리면은 제대로 작동 안 한대요. 수명이 단축된대요. 그러니까 네. 사실인가요? 사실인데 신경쓸성 정도는 아니다. 네 그렇대요. 그니까 고장난다는게 아니고 SSD가 고장난다는게 아니고 SSD 가장 큰 장점인 그 빠른 부팅 있잖아요. 그게 안된대요. 그 조각 모음을 해버리면은 그 기능을 그 기능을 상실해버린대요. 그래가지고 SSD를 사용할 때 SSD 하드디스크를 사용할 때는 뭔가 막 이렇게 자주 깔았다 지웠다 깔았다 지웠다를 하면 안 된대요. 그 SSD 안에다가 거기 안에 그 하드디스크 안에다가 깔았다 지웠다 깔았다 지웠다 하지 말고 다른 이제 하드디스크 하나 더 사가지고 거기 안에다가 이제 뭐 깔았다 지웠다 깔았다 지웠다 해도 상관없는데 SSD 같은 경우는 깔았다 지웠다 깔았다 지웠다 자주 하면은 결국 나중에 조각 모음을 해야 돼가지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는 상관없나? 결론은 이제 내 발전이 기술의 발전이 많이 돼가지고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아타오 이르는 호랑이 마을을 향해 출발했다. 6장 대격돌 무술대회. 아 바로 접근 가능한 그런 장치여가지고 조각 모음을 절대 할 필요가 없다고요? 오 그렇구만. 테노 어디 있나? 이걸 무트대장으로 갖고 가서 톤에게 론이야? 론에게 건네줘라! 만약에 론이 필요 없다고 거절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은 그땐 주저없이 버려라! 허! 요카이!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무트대가 될지도 모른다. 이 힘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질렀어. 이봐 스마쇼 무슨 일인가. 미안해요 잠깐 화장실 좀. 야 이것은
어라, 이것은 이렇게 깨끗한 곳에 몰지각하게 쓰레기를 버리다니 몹쓸 인간이구만. 셋, 내가 정리해야겠다. 엣지나 홍어에 네 얻었어요. 개또다지! 으악, 이렇게 대단한 책을 으악 읽고 있었다. 으악, 나온다. 어, 뭐야, 나온다고? 뭐가 나와? 험, 누구요? 오, 비어있군, 럭키. 휴, 살았다. 아, 시원해. 띠용. 아, 행복해. 너무 시원하군. 어, 정말 저 녀석은 화장실을 너무 좋아해. 그렇죠, 어라? 뭐야, 저 히오스야? 이 위험해, 물에 빠지고 와야겠어! 띠용. 저런데 히오스가 생기다니. 또 도와줘요! 잠깐만. 왜 저렇게 돌아가? 잠깐만. 와. 엄청난데? 거의 세탁기 수준인데요? 돌아가는 거 한번 구경해볼까? 오, 여러분들 이거 보이세요? 확대해서 보니까 뭔가 좀 다르게 보이죠? 우와, 봐. 안에 눈이 두 개나 있어! 뭐야, 이거? 눈이 있어, 눈! 띠용? 이거 눈이었어? 아동학대야? 도와줘요, 큰일이에요, 도와줘야, 아타오? 오호. 황금 장방향의 회전인가? 괜찮아! 우와! 달라붙지 마! 오! 아타오! 띠용. 아, 아저씨, 괜찮아요? 괜찮다. 그보다 다친 곳은 없니? 저, 괜찮아요. 그래, 그거 참 다행이구나. 아타오는 정신을 잃었다. 뭐야, 뭐야? 저 도와줘요. 아, 누가 좀 좋아해, 도와줘요. 야, 어떻게 하고 있을 거야? 가서 도와줘야지. 저 때도 가가지고 도와줬었구나. 아, 제가 린샹이에요? 이보게 아타오, 정신 차리게나. 안면 출혈이 너무 심해 걱정이다. 적극 애취. 아, 이때 다친 거야? 아, 이때 여기 다친 거구나. 여기 이렇게 닫혀 있는 게. 미남이 아니라서 미안해. 깍. 어, 여기는 정신 차려서 다행이에요. 잠시나마 굉장히 놀랬어요. 어, 이번엔 내가 이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군. 상처는 어때요? 이제 괜찮아. 이 정도 상처쯤 대단한 것도 아닌데 뭘. 이런 병원에 오래 있으면 나의 상처도 낫지 않을 거예요. 빨리 태어나는 게 상책이야. 오, 야, 걔는 어디 갔냐? 수술 대성공이었대요? 모르는 사이에 수술이 끝났대. 몸이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야. 흠흠, 다신 겉보기에 건폭카처럼 보이는데 여기 각종 기서가 있네. 이제 나는 필요 없게 되었으니 괜찮다면 받아주게. 오, 이 기술은 조금만 개량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겠는데? 맹호 룰룬권을 습득했대요. 그런데 맥콜이죠, 맥콜? 당신 대단히 이해가 빠르군. 분명 유명한 건폭가겠지. 네, 수면비약 얻었어요. 퍼프 안 걸고 먹으면 안 된다고요? 맥주 아니에요, 이거? 네, 보리맛 콜라입니다. 보리맛 콜라. 네. 모르셨죠? 여러분들. 비타민 함량이 풍부한 보리맛 콜라. 맥콜 옛날에는 그거 뭐냐. 그 병에다가 이렇게 딱 그거 꽂아가지고. 빨대 꽂아가지고 줬었는데. 300원에.
학교 옆에 내 동네 슈퍼마켓에서 이제 내 맥콜 300원에 그냥 내 꽂아가지고 병째 그냥 먹으면 진짜 맛있죠. 맥콜 아직도 팔죠. 소녀가 너무 귀여워서 폼을 잡느라고 조금 무리를 했었지. 아 그랬었군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카카오의 기준에서 무알코올 맥주는 네 어떨까요? 알코올이 안 들어간 맥주들 있잖아요. 막 카스 와 뭐였지? 라이트 막 이런 거. 알바맘이에요? 진짜 실험해보자고요? 저 당신이 없을 때 엄청난 일이. 아 비밀친구한테 물어보면 되겠구나. 카카오 핫라인에다가 저기 혹시 맥주 마시려고 하는데 무알콜 맥주는 터프 걸고 마셔야 되나요? 물어보면은 야래 야래 다세 이런 멍청한 자식 당연히 안 걸고 마셔도 되지. 상점 가서 술 사라고요? 알겠습니다. 술집 주인도 가고요. 유사 맥주라고 안 된다고 하여튼. 자, 장비품을 사줍시다. 와우, 표범의 바이터, 배틀드레스, 그레이트 소드, 철판갑옷 이렇게 있는데 어떤 걸로 할까요? 다 사요? 당신은? 어? 민상님! 어째서 이런 곳에? 더구나 그 사람은 아타오? 어떻게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거죠? 어라 당신 아타오라 알아? 어허 나는 저런 사람 모르는데. 아니 그냥 저 혼자서 아는 척 했을 뿐. 예전에 이 모습으로 안 만나서 다행이다. 그럼 저는 용모가 있어서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어머 이거 놓고 갔네. 도복처럼 보이는데. 자 잠깐만 그것은 분명 우리 집에 있던 호랑이 투이 같은데 어째서 그자가 가지고 있는 거지? 저 설마 이복의 린샹 그자는 대체 누구지? 일전에 만났던 검정 도복을 입은 자들과 같은 복장하고 있었는데 암각권이란 유파의 검법가죠. 암각권은 모트대에 나올 거예요. 저자는 검법 실력은 형편없지만 변장 기술만큼은 뛰어난 아주 비겁한 놈이죠.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알지? 그저 변장을 잘한다? 게다가 그자의 말투. 단서가 조금이라도 더 있으면 감이 잡힐 것 같기도.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 아저씨 거죠? 호랑이 투이를 얻었대요. 아 유적에서 저거 다 준다고요? 그래요? 일단은 호랑이 도복을 갖다 껴줄게요. 와 왜 이렇게 세 이거? 일단 쉬어주고요. 한번 쉬어주고 세이브 한번 해줍시다. 이봐! 특급주를 마시러 왔나? 전골드만 내고 마시게! 특급주 이거 사면 되죠? 하고 아니야 사줘. 하나 샀잖아. 특급주 사줄게요. 껴주고 돈이 좀 부족한데? 유적가서 이제 봉인을 풀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초범의 바이토 배틀드레스하고 철편갑옷 이거 먼저 일단은 껴줄게요. 무기는 다 있으니까 일단 무기는 좀 나중에 사고 배틀드레스 그리고 철편갑옷. 재생이 조금씩 밀린다고요? 인터넷 렉 걸린 거 아니에요? 인터넷 렉 걸린 거? 일단 여기서 이제 기술업을 합시다. 네. 자, 다리 우리기. 아, 다리 우리기 말고.
맹호 스페셜 다 배웠나? 배웠지. 맹호 룰룬권. 맹호 룰룬권 써주고, 네, 다림기. 룬룬권 귀엽다고요? 일단 요것들을 기술을 좀 배워줍시다. 이 기술들 신기까지 찍어줘야겠죠? 회진경 내가 다 찍었나? 오케이. 자, 기술 마스터했죠? 화염 날리는 거 마스터했고요. 이제 린샹은 키울 필요 없습니다. 린샹은 키울 필요 없고. 린샹은 이제 다 와, 신기지. 신기, 신기, 신기. 자, 얘는 방어. 마비가 걸렸어? 아, 여기서 쉬어야 되지? 여관으로 가서 쉬어줍시다. 쉬고. 어차피 이틀로 나눠서 할 거니까, 네, 좀 하다가 끊어야겠다. 어제 너무 늦게까지 해가지고 그런지 조금 피곤한 거 같네. 아, 유적지에 석상 있다고요? 아, 유적지로 가자, 그러면은. 유적지로 갑시다. 유적지로 가자, 유적지로. 유적지 가는 거. 네, 내일 쉬고, 내일 모레, 화요일날. 화요일날 할 거예요, 화요일날. 어제 그, 네, 환세록을 깨느라고, 네, 너무 늦게까지 했어요. 아침 6시까지 달려가지고. 딱 끝나자마자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때 저녁 안 먹고 방송을 했었거든요. 저녁 안 먹고 해가지고 거의 한 14시간인가 굶어가지고, 아, 밥 좀 먹어야겠다 해가지고, 끝나자마자 아침밥 좀 먹고, 그런 다음에 조금 있다가 잠이 들었는데, 일단 9시쯤에 잠든 것 같아요. 잠들고 나서 일어나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형이 깨워줬습니다. 야, 너 방송 안 해? 그래가지고 깨워줘가지고, 어? 아, 벌써 7시야? 그래가지고 바로 방송 켰죠. 얘네들 마비를 거네. 사진. 자, 일단 도주합시다. 도주해서 이쪽으로 가야 되나? 그래, 싱크가, 방송 싱크가 밀리나요? 방송 싱크가 밀려요? 지금 폰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PC로 보고 계신 거예요? 다리우스 쟨 누구지? 아, 그거 망치로 때려잡는 거 벌써 했어요. 벌써 해가지고 맹호 룰룬권인가 그거 얻었습니다. 네네네. 그런 식으로 미리 봤는데 그렇게 안 되나요? 어디 있지? 속상 어디 있지? 속상?
세이브할 수 있는 속성 어딨죠? 누적 4층에 있다고요? 누적 최하층에 석상 봉인 푸는 곳에 있다고요? 거기까지 내려가야지 사냥할 수 있는 거야? 자, 한 사람씩 밟아줍시다. 띠용. 왠지 이럴 것 같았어. 두 사람이 안 보여? 형, 그 구멍 때문에 전부 흩어져 버렸구나. 어서 먼저 두 사람을 찾아야겠다. 어머, 아타오 무사했군요. 난 보시다시피 괜찮네. 그보다 린샹은 어떤가? 네,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스마슈는? 글쎄, 우리처럼 어디론가 떨어져 있겠지. 자, 스마슈 찾으러 갑시다. 자, 이건 아직 누르지 맙시다. 스마슈가 어딨지? 스마슈짱 어디로 도망간 거야? 정원 두 명이라고? 아, 스위치 눌러놔야 된다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스위치 눌러놓고 갑시다. 위쪽에서 뭔가 움직인 것 같은데? 위쪽에서 뭔가 움직인 것 같아요. 해독초를 발견했다. 해독초 입수. 네, 유튜브에서도 해요. 네, 유튜브, 트위치, 그리고 카카오 이렇게 합니다. 자, 잠깐만요. 아타오, 왜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그런 소리 들으면 기어오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마. 아니라니까. 비용. 자, 빨리 유적 최하층까지 가가지고 기술 레벨업을 하고 싶은데. 리프레시 워터를 얻었대요. 일단 회복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돼. 회복할 수 있는 곳. 여긴가? 설마? 한 번에 맞춰야 된다고요? 일단 여기서 이제 길을 올려줄까요? 잠깐만, 맹호 스페셜, 맹호 룬룬권 이거 하고, 얘는 방어 해진격 이렇게 했지요. 망치로 벽 깨고 기공 대회복 얻어야 된다고요? 어디 있으려나? 부적을 지닌 자 출입을 금한다. 아, 여기서 전투 안 걸리냐고요? 여기? 여기 전투 걸리나? 전투 걸리네. 여기서 전투를 좀 해줍시다.
마비 걸리면 공격을 못 하는 거야? 여기 좀 어렵네. 벽들을 CC 걸어가지고. 레벨업. 와, 다 미스 났어. 말도 안 돼. 윤샹한테 독치료 기술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아니요, 돼요. 공중공격 됩니다. 화장실 좀 갔다 와야겠다. 왼쪽이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끝쪽에 보면 돌 부수는 거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뭐야, 아타 죽었어. 아, 어디까지, 언제까지 할 거냐고요? 잠깐만요. 일단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저 지금 너무 화장실 가고 싶어가지고, 잠깐만요. 빨리 신기까지 배워줍시다. 왜 이렇게 안 오르, 왜 이렇게 근데 안 되냐. 슬슬 될 때 됐는데. 스마슈가 안 오르네. 네, 노가다 할 줄 알죠. 제가 한 2년 정도 전에 이 게임을 방송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가 초회차였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 이제 두 번째 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 플레이 하는 건데, 13단까지 만들어서 엔딩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기술을 다 마스터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스마쇼가 되게 안 되네.
솔직히 말해서 그 뭐냐 쾌진경만 지금 마스터하면은 그냥 가도 될 것 같은데. 네. 쾌진경만 마스터하면은 그냥 딴 데로 가고 싶은데 쾌진경이 지금 하나가 안 올라가가지고. 스마시도 진짜 안 오르네. 너도 그냥 방어하고 쾌진경만 쓰자. 쾌진경만. 한세치오전 그냥 하기만 해도 재밌다고요? 그렇죠. 오케이 기술 레벨업. 맹호 룰룸권은 한참 전에 배운 건데 한참 뒤에 배운 건데 네, 아, 벌써 따라잡았어. 네, 룰룸권 아직 하나 더 남고 저 쾌진격도 하나 더 남았거든요. 쾌진격이 빨리 올랐으면 좋겠다. 오케이. 아, 드디어 배웠다. 드디어 배웠다. 드디어 배웠어. 자 이제 슬슬 진행합시다. 슬슬 진행하자. 스마시온 원래 약함 쩌리. 이쪽으로는 들어갈 수 없대요. 이쪽으로 가는 데 아닌가? 다른 데로 가야 되나?